지금 홍대 입구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전철로 타고 가는 겁니다. 예. 버스도 갑니까? 아, 택시도 다를 수 있겠죠. 유튜브도 많이 보시나요? 그래 진짜 많이 봐요. 밤에 시간이 많으시거든요.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유튜브밖에 없어요. 네. MG보다 더 MG 같고 인싸 중에 인싸, 핵인싸 아닐까요? 소통에 능하세요. 소통을 많이 하시려고 간식도 자리에 많이 사다 놓으시고 밥도 사주시고 여기 콜레드 호텔에 가서도 커피 사줄 때도 있었고 IFC몰도 가서도 사주시기도 하고 출장 다녀오셨어요? 아니. 네, 오가나 출장 잘 그래.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해? 나는 올라오실 거예요. 여기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은데? 출장 다니지 몰랐지. 아, 알았죠. 10일부터 20일까지 오간다 갔다 오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출장 네, 못 들어가시고요. 여기 회의실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분들 입법은 NG세대와 함께하는 프로젝트의 주인공으로 나윤철 본부장님 뽑히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내가 뽑혔네요. 네. 평소 MG 후배들이랑 잘 어울리세요? 저는 잘 어울리려고 합니다. 본인 피셜인 거예요? 친구들의 피셜인 거예요? 본인... 저의 월드비전에 처음 입사하셨을 때가 몇 살이셨어요? 28살. 군대 생활을 보통 남자들 한 3년 하잖아요. 저는 5년 했었어요. ROTC 해가지고 5년 동안 하고 제가 군대 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진급을 못할까 봐 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인사 발령문 회춘 회춘 인사 발령 나눔 참여본부 인턴 나윤철. 나눔 참여본부가 이제 MZ세대와 함께하는 캠페인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캠페인 리더로서 제대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것 같죠? 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자신 있으세요? 예, 자신 있습니다. 이 노트북으로는 역량 검사를 진행하실 거고요. 아. 자소서를 작성하셔서 오늘 3시에 있을 면접도 보게 됩니다. 이걸 다 진행하셔서 면접에 합격을 하셔야지만 인턴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네, 신입 직원 뽑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신입 직원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턴. 되겠군. 예전에 이력서 쓰실 때도 이런 종이였어요? 아니요, 편지지 같은 종이였습니다. 군대 생활 써도 되나? 해외 경험이 굉장히 많은데 공장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그 인턴. 인턴이요? 네. 공장 인턴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이거 제가 좀 봐드릴까요? 저는? 이거 이게 오랜만에 했으니까 네. 헷갈리네요. 아, 이거 컴퓨터가 아니라 글씨로 쓰시는 거예요? 네. 기본지 경력서 한번 봐드릴게요. 네. 공장님 해외 경험 많으시니까 다 사단장 표창. 아, 예, 제가 군대 생활 좀 이렇게 했었는데. 적어줘도 되나요? 네, 적어야 됩니다, 이게. 아, 네네. 자격증. 네, 자격증은 운전면허가 있고, 사회복지사가 네. 있고. 아, 요즘에 영어나 제2외국어가 적혀야, 그리고 저희 월드비전은 일단 영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아, 큰일 났네. 근데 영어 조금 하시니까. I cannot speak English. I cannot speak English. 뭐 제2외국어는 할 줄 아는 거 없어요? 고등학교 때 일본어 좀 했는데 그럼 일본어도 적어. 아, 그럴까요? 네. 네. 많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으니까. 이것도 중화. 네. 이 정도면 아, 요즘에 이런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는 다 상이던데. 네. 워드는 그래도 네, 워드는 치는데 네. 세 손가락만 합니다. 다 손가락이 아니라 1, 2, 3
엑셀은 조금 할기는 하는데 네. 더하기 빼기 그냥 간단한 거 간단한 거 표 그리기 아. 정도 표 그리기 하면은 중해서 아 그래요? 네 중하셔도 돼요. 어 파워포인트도 조금 하는데 그럼 어, 그러면 그것도 중 해주면 돼요. 파워포인트 네. 제가 좀 작성할 줄 압니다. 뭐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네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거 끝나고는 이제 어떤 거 하세요? 영양 검사 이런 것도 하세요? 네 이거 영양 검사를 하라고 하니까 이게 이 영양 검사 토대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지를 보고 아마 네. 면접관님들께서 질문을 하실 거예요. 아, 마우스 이렇게 길쭉이 옆으로 이게 손목 보호해주는 마우스라서. 아, 그래요? 네네. 한 번도 안 해보셨으니까 네. 연습을 먼저 해보시고. 아, 글씨도 잘 안 보이네. 아, 이거 눈이 벌써 쉬어. 한 문제당 10초예요. 10초? 오이고. 10초 안에 바로바로 바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저는. 다양한 상상을 하고 실제로 다양한 상상을 실제로. 3, 2, 1. 선택하는 것을 좋아한다. 선택하는 걸 좋아한다. 산책. 아 산책. 네 산책 산책. 어 시간표. 아 시간표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점수가 깎입니다. 아 눈이 잘 안 보여. 눈이 찜찜해. 심호흡을 한번 하고. 네. 손을 부려야 되겠네. 검사 시작. 매사에 기차 타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나는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 둥둥거리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한다. 그렇다. 와 이거 진짜 힘들구나. 이거를 다 해야 되거든요. 게임도 있거든요. 네. 이 게임에서 이 고양이 술래잡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생쥐들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고양이들이 나오는데 이 칸에 생쥐들이 있었는지 그걸 기억하셔가지고 캐치를 하시는 거예요. 보셨어요? 찾지도 보지도 못했네. 지금 딱. 보고 계신 거 맞죠? 보고 계신 거 미치겠다. 인터 떨어지겠는데. 네 잠시 쉴게요. 한번 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쉬시고 다음에 이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업무를 좀 해야 돼서. 아니 나 이 놓고 가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이제 잘하시니까 천천히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 많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아 이거 불안한데 잠시 쉬었다 해야 되겠어요. 눈이 아파 죽겠다. 요 와서 해보세요, 피디님. 얼마나 어려운지. 이거 안 나오면 면접 못 가요. 아, 다시 한 줄. 빨간 혹은 파란. 마법력점. 잘 됐을까? 아유, 걱정된다. 너무 어려운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면접자님 할 수 있어요.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죠. 인턴에 지원한 나윤철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향이 전북 정읍입니다. 단풍으로 유명하기로 아주 우리나라 8경 중에 하나죠. 네. 사회복지를 전공을 하게 돼서 네, 이쪽까지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상 저의 소개를 간단하게 네,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인턴으로 지원하셨습니다. 네. 나이가 좀 있으신데 네. 본인의 의사로 인턴을 지원하신 상황이 맞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타인이 시켜서 지원하신 거 아닌가요? 타인 반, 자인 반 이렇게 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연세가 좀 있습니다. 연세가 좀 있어요. 다른 젊은 인턴들과 체력적으로 뒤처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체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제가 매일 출퇴근을 걸어서 할 생각이고요. 그 체력을 좀 키워보고자 합니다. 급여를 인턴 급여를 받으시는 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인턴 급여요? 어느 정도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다 줌으로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중 정도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바로 맡길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표 그리기 하면은 중 해도 돼요. 아, 네, 중 하셔도 돼요. 파워포인트 얼마나 어느 정도 하실까요? 파워포인트는 제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엑셀은 어느 정도? 아, 엑셀은 표 그리기를 해가지고 어떤 평균 산식 내는 것은 할 수 있어요. 표로 평균 산식까지요? 예. 그 정도면은 저희가 생각하는 실력이 하거든요. 아, 퍼센트까지 다 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요즘에 다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자격증에 일본어도 하신다고 적어주셨더라고요. 네, 일본어 인사 좀 할 수 있습니다. 인천상 일본어 대지 꼭 쇼크 하시다 부탁해. 하이, 소우데스카. 혹시 허위 증명하셨나요? 아니, 허위가 아니라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제2 외국어 일본어를 해가지고 1, 2등 했습니다. 제가 혹시 어떤 질문 했는지? 아, 일본어 좀 해보시라고 한 거 아니었습니까? 아, 네. 윤철 지원자님의 어떤 순발력과 설득력을 좀 알아보고자 밸런스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주 2회 재택하면서 5일 동안 근무하기 대 재택 없이 주 4일 출근. 재택 없이 주 4일 근무. 본부장님과 매일 하는 업기, 동기들과 매일 편의점 가기. 아, 동기들과 매일 편의점 가기. 아, 혹시 본부장님을 이렇게 어려워하는 인턴이 되실까요? 제가 한우를 먹으면 설사를 좀 하기 때문에 잘 안 맞습니다, 고기가. 그래서 편의점이 저하고 좀 맞는 것 같아요. 업무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한테 저희가 하는 일을 한번 설명을 해보실까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을 생각하시고. 아, 길동아, 내가 그 월드비전에 다니는데. 월드비전이 뭐예요? 아, 월드는 너 영어 시간에 안 배웠어? 어, 월드. 저한테 뭐 하시는 전, 거예요? 아니요, 아이라고 생각을 할 때. 월드 그러면은 전 세계 비전, 꿈을 갖게 해주는 그런 기관이 월드비전이야. 아저씨 지루해요. 지루해? 네. 그 전쟁, 잠깐 전쟁이 일어나면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시죠. 네. 혹시 덕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덕질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덕질이요? 네. 다른 사람에게 덕으로 더 베푼다? 덕질. 덕을 칠해준다. 이게 그러니까 덕질이라는 게 어디에 이제 몰두하거나 그냥 이제 덕질이라고 하는데요. 덕질을 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지금은 수아에 덕질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같이 살고 계시는 배우자님한테는 빠지신 적은 없나요?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방적이다. 저희 집사람 저를 덕질하고 저는 그냥 좋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홍대 입구 어떻게 가는지 아십니까? 홍대 입구 전철로 타고 가면 아, 됩니다. 예. 요즘 MZ 세대를 전혀 모르시네요. 아, 버스도 갑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홍대에 가려면 버스... 혹시 요즘 좀 이렇게 유명한 아이돌 그룹을 한 세 그룹 정도만 빠르게 말씀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BTS, 블랙핑크, 뉴진스인가? 뉴진스 아신다고 했는데 예. 홍대 입구는 어떻게 가는지 모르시고요. 아, 하나 더 있네요. 택시도 탈 수 있어요. 좀 마지막으로 네. 인턴의 자리는 열정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윤철님께서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열정 또는 어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어서서 할까요? 네, 모든, 열정을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저에게 인턴 생활을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파이팅을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목소리 괜찮지 않습니까? 네, 좋았습니다. 네. 놀라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혹시 본인이 다시 본부장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계속 인턴으로 계셔도 됩니까? 네, 저는 마음을 다 비운 상태입니다. 추후에 인턴이 끝나고 본부장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저희가 겪는 피해는 없을까요? 아,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너무 면접 정말 좋았습니다. 영상이 나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선을 네, 다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자 넣고 가주십시오. 아. 먹던 물도 가져가 주십시오. 이제 면접이 끝났는데 어떠셨어요? 어려운 질문들이 많아가지고 요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언어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알아야 되겠는데. 붙여줄 것 같아요? 아, 자신감은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아, 저놈 쓸만하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합격입니다. 우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 네. 출근하시면 됩니다. 오, 멋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눈을 끼치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분이 어떠세요? 벅차네요. 인턴 출근으로 하니까. 네. 오늘 오전은 승원 상담팀에서 업무를 진행하실 거고요. 아, 잘 할 수 있으세요?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월드비전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성적으로 인턴 생활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업무하러 가시죠. 화이팅! 화이팅! 네.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저 오늘부터 인턴으로 근무하게 될 나윤철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아이고, 면접관님 계시네요. 아이고. 네. 제가 본 거 아시죠? 나이가 좀 있으신데 타인이 시켜서 지원하신 거 아닌가요? 저희 후원상담팀에서는 대표번호 02-2078 7000번으로 후원 신청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영수증 발급도 저희가 처리해드리고 있고 저희 기관에 요청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응대를 저희가 1차적으로 처리를 해드리고 있는 네. 부서고요. 저희가 얘기할 때는 이제 월드비전 목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업무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스크립트가 있어서 틀 안에서 네.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처음 전화를 받으시면 이제 밝은 목소리로 후원자님을 맞이해 주셔야 되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월드비전 나윤철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후원자님 조회를 합니다. 후원자님 성함과 휴대폰 번호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또 한번. 필기구를 만년필을 사용하시네요. 지금 저희는 보통 이제 한쪽에 메모장 이렇게 켜놓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적어놓고 타이핑을 하고 하자 몇 정도 나오시나요? 뭐 약간 도풀이 네. 세 손가락 답법으로. 제가 전화 걸었다고 생각하고 네. 타이핑하시면서 한번 전화를 좀 받아보실게요. 아, 됐습니까? 네네. 안녕하십니까. 월드비전 나인철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해외아동 후원 좀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해외... 아니... 해외... 아니, 30분. 이거 만년필로 쓰시는 게 더 빠른 수준 아닙니까, 지금 이러면? 그러면 제가 후원 해외아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윤철이 그 지금 네. 말 텀이 네. 빠르게 답변 받고 싶으실 수 있거든요. 아, 제가 좀 느린가요? 예,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후원자님 몇 가지 정보가 필요한데요. 네. 자동이체 방법이 있고 카드로 네. 이체해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저 카드 해주시고요. 카드번호 불러드릴게요. 카드번호요? 네. 네. 1356 13...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후원자님 네. 잠시만요. 98년 네. 3월 네. 지금 괜찮았습니다. 네. 좀 타이핑이 계속해서 느린 것 빼고는 타이핑이 조금만 더 빠르면 좋겠는데 한번 연습 거치셨으니까 네. 저희 바로 실전을 한번 갈 건데요. 이 전화를 기다리는 요 순간이 좀 전화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월드비전 나윤철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네네. 해외아동한테 후원하려면 영어 잘해야 돼요? 아닙니다. 그 영어 못하셔도 되고요. 그 한글로 쓰시면 저희 월드비전 봉사자분들이 오셔가지고 영어로 다 번역을 해줘가지고 현지에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현지에서 다시 그 아프리카 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 아이한테 편지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셔도 됩니다. 아, 그럼 제가 네. 뭐 따로 팝하고 안 써도 되죠? 네네네, 안 쓰셔도 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연결되면은 용돈 네네. 주고 싶은데 개인 네네. 계좌 알 수 있을까요? 아, 이 해외 아동은 개인 계좌가 없습니다. 상담자님 계좌로 보내면은 대신 전달 가능하세요? 상담자님 계좌로 보내면은 예, 저희 월드비전 계좌가 있습니다. 아니, 그 계좌를 네. 지금 상담자님 계좌요. 아, 안 됩니다. 저희 개인 계좌는 절대로 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됐나요? 끊으셨네요. 아, 네. 아. 와. 땀나네요. 와. 땀나네요. 아, 그래도 너무 침착하게 잘 해주셨고요. 지금 근데 이렇게 메모를 안 하고 통화를 끝내시면은 문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월드비전 나윤철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판보를 받을 수 있나 해가지고 연락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거든요. 어떤 걸 받으실 원하십니까? 환불이요, 환불. 아, 네. 혹시 무슨 일 때문에 환불을 원하시는가요? 일을 그만두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냈던 거를 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네네네. 싶거든요. 후원자님 혹시 성함하고 연락처 좀 이렇게 불러줄 수 있으실까요? 차
잠시만요. 제가 잠시만 확인을 해볼게요. 빨리 빨리 쓸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일정이 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후원해 주신 거는 좋은 일로 정말 귀하게 쓰였기 때문에 환불은 조금 어려울 텐데 좀 이해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환불은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계좌이체를 좀 자동으로 나가는 거를 좀 해지시켜달라고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근데 제 계좌에서 돈이 나갔더라고요. 저번에 말했던 건데 그거 왜 반영이 안 되나요? 아 죄송합니다. 그때 아 후원자님 연락해 주신 내용이 좀 얘가 기록이 안 돼 있네요. 제가 분명히 전화를 드렸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나윤철인데요. 휴대폰으로도 좀 그렇게 전송해 드릴게요. 확실하게 해지가 됐다는 내용. 알겠습니다. 네,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아, 예, 통화는 끝났습니다. 네. 어, 지금 그래도 잘 응대해 주셨어요. 네. 사실 실제 플레이를 바탕으로 제작진들이랑 하신 거예요. 이번엔 네, 그... 진짜 콜로 예, 30주년 후원자님들. 아, 30주년. 네, 전화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윗분.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후원자님. 후원해주시는 월드비전의 직원 안경준입니다. 후원자님 맞으세요? 네. 다름 아니라 저희 월드비전과 함께 해주신 지 벌써 30년 되셨더라고요. 감사 인사드리고 또 작은 감사패 전달해드리려고 주소 확인차 연락 한번 드렸습니다. 네, 근데 무슨 감사패시기. 주소지가 X동의 X로 맞으세요? 네.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통화 감사드리고요. 오늘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글씨를 좀 더 크게 가능합니까? 아, 예, 예. 이상해, 왜 눈이 안 보이지? 아, 안 받으시네요. 고객님의 전화기가 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월드비전 직원 나윤철이라고 합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월드비전 후원해 주신 게 벌써 30년이 되셨어요. 아, 그래요? 30년 후원해 주신 분은 특별히 감사패 조그만하게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내드리려고 하거든요. 아, 네. 주소가 혹시 경상북도 포항시 그러면 네. 저희가 그 주소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후원자님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아, 잘하셨습니다. 네, 친절하게 잘 받아주시네요. 네, 아, 네. 어떠셨어요? 네, 네, 너무 좋아하시니까. 네. 근데 그 사수님보다는 네. 뭐 목소리가 좋다 뭐 이런 얘기는 안 하시네요. 네, 아.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떡볶이 찢었다, 찢었다. 오늘 근데 어떠셨습니까, 오전에? 이렇게 해보니까 네.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렵고 네. 더 많은 지식이 좀 더 있으면 더 좋겠다. 아, 네.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십시오. 오후에는 어떤 업무 하세요? 어, 오후에는 나 벤처팀에 가서 네. 이렇게. 뭐 하시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모르... 모릅니다. 사수님은 지금 네. 애인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결혼 몇 주년이십니까? 30주년입니다. 와... 저희 두 사람이 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전화 연결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아, 네? 와, 진짜 하십니까? 아, 형님 못 믿으시는데, 사수님이. 제가 스피커폰으로 해드릴게. 하트 붙어 있으시네. 네, 여보. 뭐예요? 어, 누워 있어. 아, 그 감기 몸살 괜찮아 이제? 오늘 당신 컨디션이 좋아야 되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으니까 전화로 하기가 좀 그러네. 뭘 전화로? 아니 그냥 당신이 결혼할 때 나를 많이 좋아하고 많이 이렇게 했던데요.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려고. 갑자기 왜? 그건 나중이고 여보 너무. 내가 지금 다운됐으니까 여보. 아니 원래 컨디션이 되게 좋은데.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컬처TV 황은진이라고 하고요. 아, 네, 모니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원래 오늘 하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많이 지났거든요. 일단 먼저 이동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이쪽으로 가시죠. 컬처TV 뭐 이름에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조직 문화를 디자인하고 직원들의 뭐 성장을 지원하고 월드비전 리드로 잘 성장할 수 있게 계속 돕는 부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히 하실 일은 직원 소통들을 좀 이렇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내 방송 라디오를 준비했어요. 방송 일을 같이 한번 해보실 거예요. 점심시간 방송국입니다. 점심 때 잠깐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방송을 만드는 곳이고요. 세팅을 지금 하다가 잠깐 멈춘 상황인데 이 세팅 오늘 지금 같이 진행하시고 네. 패널로 참여하셔서 패널로. MG 고민 상담도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MG 고민. 아 그럼요. 네, 한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1번 마이크가 사회자로 갈 거고요. 2번 마이크, 사회자가. 2번 네. 마이크 라인이 이제 네. 해주세요. 이건 너무 빡빡한데? 이건 너무 빡빡한데? 아니 굵기가 다르면은 그게 거기가 아니면 이쪽에 꽂으시면 되는데 이제 케이블을 뽑고 하셔야죠. 그걸 꽂아 놓으시면은 꼬이잖아요. 사회자님 잠깐 인사 한번 같이 하시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인턴 나윤철입니다. 아 네, 네. 저는 공경호라고 합니다. 네. 네, 뵙게 돼서 반갑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한번 가볼까요? 네. 네, 잘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네. 사회자 마이크 볼륨 들어갈게요. 월드비전 사내 라디오 여러분들께 쉼을 드리는 점심 시간 저는 공경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별 게스트를 모셔보겠습니다. 에이지 세대 대표 나 인턴 윤철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턴 네. 나윤철입니다. 오늘은 이제 에이지 세대이신 네. 나인턴 윤철님께서 MG 세대 직원분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책을 제시를 해주면 알겠습니다. 되는 네, 그런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고민지기께서 보내주셨어요. 저 틱톡에 중독돼서 춤을 배우고 싶은데 네. 잘 할 수 있을까요? 네, MG 세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나 AG 세대는 힘들 거라고 봅니다. AG 세대는 네. 힘들 거라고 봅니다. 힘들 거라고 봅니다. 자, 바로 두 번째 고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용기가 있어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예. 된다. 확실히 말을 해줘야 된다. 아,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예. 이 사람이다. 아, 예. 왜 말을 못해? 예. 저희 세대들은 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속으로 끙끙 앓고 네. 예.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아, 그러나 예. 요즘에 MG 세대라면 충분히 표현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윤철님은 적극적인 성격이신가요? 아, 네. 저는 제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도 많은 여성분들이 네. 예. 저를 이렇게 되게 좋아하는 아, 스타일 예, 그럴 것 같아요. 교회 오빠? 뭐 약간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저는 제가 적극적이 아니어도 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됐던 아 그렇군요. 예.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너무 무기력해요. 뭘 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저는 굴곡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커피숍에 가서 차 마시면서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든지 책을 읽어본다든지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그거를 좀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혹시 MBTI가 T세요? 네. 아, T입니다. 그렇군요. 답변을 드릴 때 네. 뭔가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보다는 되게 이제 T 네. 성향인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는데 ISTJ. 아. 오늘 점심시간 사내방송 함께 해보시니까 어떠신지 MG세대들의 고민을 재미있게 이렇게 소통하는 방식들이 참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때는 진짜 이런 생각을 나인턴 윤철님의 앞으로의 월드비전 생활을 응원하면서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피곤하다. 많이 왔어요.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집에 가서 바로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매해 인턴 심사를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특별히 쿠폰을 준비했어요. 오우. 감사합니다. 쿠폰은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마음에 드시는 걸 하나 5초 안에 뽑아주세요. 아 5초 안에. 네 5초 안에 뽑아주시고 촬영 안에 써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요. 네. 1 2, 3, 4, 5 이거네요. 쉬는 시간 쿠폰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저 퇴근해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여기가 식스케이 현장인가요? 어마어마한데요? 몇 번 오셨어요? 네, 한 네 번 정도 온 것 같아요. 항상 본부장으로서 막 오신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은 인턴으로 오신 거예요? 아, 인턴으로 이게 또 식스케이를 임하려다 보니까 엄청 피곤하고 기승생승합니다. 오늘 뭐 하는지 알고 오셨어요? 식스케이가 뭐 뜻인지 아시죠? 오늘도 업무를 도와주실 네. 하수분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사수를 맡게 된 매치원형 팀 원아라입니다. 야외에서 하는 행사여가지고 텐션을 조금 더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화이팅! 오늘 이제 많은 또 후원자분들도 만나고 참가자분들도 만나니까 필요한 부분들에 도움을 많이 주는 나인턴의 활약을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멋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후원자분들이 오시기 전에 사전에 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보시면 여기 이제 안내 센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쪽 끝까지가 딱 이제 월드비전 부스예요. 이제 챌린지도 해야 되고 뭐 의료 센터도 있고 물품 보관소도 있고 오늘 할 일이 되게 엄청 많습니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가시죠. 첫 번째 우리 타투 스티커를 붙이러 갈 건데요. 타투 스티커. 네, 윤철님 혹시 타투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 있습니다. 한 번이요? 어떤 거? 인도에서 한 번 해봤습니다. 아, 어디다가 하셨어요? 팔뚝에다가. 팔뚝에다가. 네, 이게 아 해. 해나! 해나! 아, 그거랑 거의 비슷해요. 6K 참여한 분들이 오늘 행사를 좀 기억하고 즐겁게 즐길 수 있게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이제 타투 스티커 이렇게 붙이고 예쁘게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저희가 처음 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스티커를 종류에 맞게 테이블로 다 나눠가지고 세팅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한번 종류를 보면 요렇게, 요렇게 이거 조금 붙이실 수 있게 요렇게 요렇게 좀 몇 개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매니저 직원분들은 안내센터로 주민의 사진을 멈추시고 아니죠 윤철님 이렇게 이렇게 막 사람들이 몰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나눠가지고 놔주셔야지 이게 오늘 이제 참가자분들이 붙일 타투 스티커인데 혹시 어떻게 붙이는지 아세요? 뿌렸어? 현장에 있는 네, 이렇게 하면은 완전히 망합니다. 아 그래요? 일단은 여기 타투 스티커에 투명 비닐이 있어요. 예, 그 비닐을 먼저 뜯고 붙이고 싶은 위치에다가 얘를 붙이고 그 위에 분무기로 물을 뿌려야 돼요. 그 위에다가? 그러면 이제 꾹꾹 몇 번 누르고 누르고 그렇죠! 예, 화이팅! 그럼 저희 피디님도 좀 붙여드릴까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홍보를 좀 많이 다들 붙여가지고 하시면 좋으니까 피디님 어디 계셔? 이게 제일 예쁠 것 같아요. 피디님 물을 많이 뿌리대 그동안 저를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제가 네, 예쁘게 잘 나올지 때리는 거 같은가? 와, 예, 예. 완벽하지 저희 타투 스티커 부스 설치가 완료됐으니까 다음으로는 이제 챌린지 존에 가도록 챌린지. 하겠습니다. 여기는 혹시 한 번씩 다 해보셨나요? 이거는 해봤 이런 거는 해봤죠. 이게 해보고. 트레드밀이어서 이제 무동력이어서 저기 안에서 이제 6K 뛰는 거를 같이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거 이제 있고 이쪽에서는 이제 슬랙 라인이라고 해서 이 라인을 물통을 들고 이제 지나갈 거예요. 아이들이 보통 한 6kg 정도 걸을 때 무거운 물통을 들고 갔잖아요. 그걸 한번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려는 건데 여기에서 바로 하면 이제 후원자분들이 참여하시다가 넘어지실 수도 있으니까 다치시지 않도록 요거 세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몸에 다 펴져 버렸네. 여기 끝에 다치지 않도록 두 개씩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쪽에 물통도 세팅이 되어 있어요. 물통도 좀 갖다 주시면은 들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나인턴 빨리! 어우, 진짜 무겁네. 아이들의 마음에
아, 무겁네요. 몰입해가지고. 어우, 진짜 무겁네요. 무겁죠. 네. 혹시 이거 한번. 와, 이거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그냥 바로 도전? 예, 한번. 아, 가볼. 좋습니다. 이게 안 되네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어렵네. 야, 이 어렵네. 사수님 안 될 거래요 이거. 줄타기 그 외줄타기 하시는 분들, 줄타기 그 외줄타기 하시는 분들. 잘하시네. 내기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끝나고 이제 아이스크림 사기. 아, 오케이. 아이스크림 사기 괜찮으세요? 네. 그럼 이거 들고? 네, 들고. 들고 가겠습니다. 네. 자, 준비 시작. 아, 힘들어. 이거 진짜 힘들어. 그러면 끝나고 어떻게 베스킨 네, 가서 제가 아이스크림 먹어도 됩니까? 아, 예, 제가. 먹어도 됩니까? 예. 네. 시간이 아. 없어요. 다음 부스를 바로 또 도와주러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네. 네, 물품 네. 보관소로 가시죠. 네. 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죠? 네. 빨리빨리 와주시길 바랍니다. 예. 네. 네, 물품 보관소고요. 보시는 네. 대로. 참가자분들이 물품을 맡기고 러닝하신 후에 다시 찾아가시는 그동안 보관하는 곳이고 에이, 뭐. 여기에는 세 가지 역할이 있으세요. 봉지를 배부하는 역할을 하신 데스크분이 계시고요. 에이. 참가자 배번호에다 붙여주시는 스티커 에이. 하시는 역할. 세 번째는 뒤편에서 맡기신 짐을 쭉 세워주시는 포터 역할. 혹시 어느 역할 좀 하고 싶으신가요? 저 이거. 제 추천은? 제 추천은 네, 이거 무거운 한... 짐을 많이 옮겨야 되는 역할에 네. 우리 나인턴이 괜찮으시죠? 역시 네, 네. 인턴으로서의 자세가 아,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네. 인턴이기 때문에 네, 이거 무거운 거 한번 제가 날라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쪽으로 오시죠. 네, 네. 나인턴 저는 다른 네. 업무를 좀 하고 있을게요. 여기서 네. 원활하게 잘 하고 계시면 됩니다. 갈게요. 아니, 파이팅. 사수님 어디 가시는 겁니까? 저 혼자 이거 어떻게 잘하실 수 있어요. 네. 아, 물건 보관하실 분 오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이거 가지고 가셔가지고, 옆에서요. 여기다가 다 안에다가 한번 넣어보세요. 끝날 때 찾아가시면 됩니다. 여기 네. 보시면은 네. 순서대로 번호에 맞춰서 세우시는 이 번호가 A3이잖아요. 네. 그러면 1번, A면, 2번, 요 뒤에. 아, 예. 여기다가 물건을 넣어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네네. 손이 느리시군요. 12번. 12번. 네, 빨리빨리 좀 움직이세요. 아, 네, 아, 지금 줄 서 있습니다. 상당히 좀 빠른데. 네. 굉장히. 택상 항상 깔끔하게 네,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할만한데요? 할만하세요? 네. 예, 할만합니다. 자, 물건 맡기세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점점 더워지네요. 피디님, 저 지난번에 상품 받은 거. 주실 거예요? 네.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피디님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런 거 다 맞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네.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아이고, 어리야. 사진뿐만 아니라 지금 효과 엄청 괴롭혔을 텐데. 예. 일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고, 꼬소와요. 앞으로 남은 쿠폰도 되게 많은데, 네. 그것도 다 지금 PD님께 쓸 시의 생각입니다. 예. 쿠폰을 이제 또 선택을 할 텐데, 치킨 쿠폰을 받으려고 합니다.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좀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다 됐어요. 어? 벌써? 일하러 가셔야죠. 네.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너무 빨리 갔습니다. 어우, 추워. 이게 나인턴 일 열심히 하셨나요? 아유. 그러니까 옷도 벗으신가 보니까 아, 예.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아, 땀나고 허리 아프고 지금. 아, 네. 그러면 네. 저희가 이제 행사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네. 우산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쵸. 참가자분들이 이제 스킬 같은 거
하고 이제 운동도 할 거거든요. 네네. 저희도 같이 우측으로 가서 스트레칭도 좀 하고 알겠습니다. 몸을 한번 풀고 같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가시죠. 6km 달리실 수 있으시죠? 달리다가 뛰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뛰다가 걷다가. 이제 또 치어리딩 활동도 해야 되니까 네. 저희가 네. 조금 더 이제 업해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텐션을 올려서 여러분 파이팅! 이런 텐션으로 갑니다. 이제 저희가 할 일은 치어리딩 존으로 가서 들어오시는 네. 분들에게 이제 응원도 하고 시원한 네. 물도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네. 왔는데 어떠세요? 자연이 너무 좋고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뛰시는 분들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쪽에 보시면 네. 제 음료가 좀 준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네네. 같이 네. 한번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 음료 주세요. 비타민 음료 드시고 가세요. 자, 비타민 음료. 드세요. 비타민 음료 들고 가세요. 네, 천천히 들고 가세요. 네, 천천히 마시고 가세요. 와, 자, 1km 남았어요. 1km 천천히. 화이팅! 아무래도 응원보다 직접 민선 분께서 달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한번 가시죠. 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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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아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오랜만에 마라톤 하죠. 아, 한 5년. 아, 나인턴, 너를 할 수 있다. 야, 윤철아, 좀만 더 가자. 야. 오르막길이 더 힘드네, 힘드네. 아. 직원들의 친절한 인턴, 인턴입니다. 인턴 힘듭니다. 오, 메달 한번 착용해 보시죠. 메달. 우와. 예. 너무 예쁘게 나왔네요. 투명으로. 오. 와. 멋집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예. 네, 오늘도 정말 열심히 잘 하셨으니까. 예. 아. 잠깐만요, 빨리. 치킨 쿠폰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 이렇게 좀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치킨입니다, 치킨. 치킨! 치킨! 제가 약속 지켰습니다. 화이팅! 월드비전 서울 사업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여기서 하는 겁니까? 오늘은 아이들을 위한 축하를 만들어주십니까? 아, 아니, 도시락이요? 제가 이 도시락은 좀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도시락 인턴 아마 오늘 최고로 잘할 겁니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도시락지 업무에서도 함께할 사수입니다. 아, 제가 또 나와서 당황하지 않으셨어요? 아, 너무 좋아요. 제가 와서 좋으셨어요. 네. 보니까 네. 이 나인턴이 외부 활동 하시는 거를 제가 좀 밀착으로 붙어가지고 지원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아, 제가 굉장히 바쁜데 굉장히 바쁜 업무를 빼서 나왔어요. 아, 감사합니다. 좋으시죠?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음에 준비되셨나요? 아, 예. 저 잘할 자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담당자분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가서 한번 만나볼까요? 가시죠. 가시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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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의 도시락 사업 담당자 김양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인턴 나인철입니다. 저는 위생모랑 위생복 네. 먼저 착용하고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여기 목장 있고 앞치마랑 네, 요거 다 써주시면 네. 됩니다. 아, 예.
사수님을 내가 이걸 씌워드릴까? 어, 이렇게 씌워주신다고요? 이거 아닌가? 이렇게요? 약간 멋쟁이처럼 이거 좀 당겨주셨는데요? 편하네요. 합격인가요? 네,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오, 네, 좋습니다. 저도 한번 봐주십시오. 아, 네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뒤로 돌아볼까요? 네, 여기 카라가 약간 조금 이렇게. 네, 뒤로 한번 보시고. 네, 아, 좋습니다. 아, 괜찮아요. 복장도 쉽지가 않네요. 네, 쉽지 않네요. 네, 벌써 이렇게 머리가 쪼여오고. 배가 쪼여오고 막 그러네. 오늘 기부받은 쌀이 있어가지고 네, 1층에서 좀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옮길 때는 앞치마 빼고 아, 네, 옮겨주시고 네. 네, 밑에 내려가서는 다시 착용해서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네 여기 네, 있습니다. 네, 이거 쌀이네요. 다행이네요. 20kg짜리가 아니고 10kg짜리네. 다 옮기셔야 돼요. 아, 예. 알겠습니다. 지하로 어? 하나씩 가시는 거예요? 하나씩 가야죠. 무리하면 안 됩니다. 허리가 다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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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눠 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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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다리가 아프다. 하나씩 두 번 가는 거랑 두 번을 가지고 한 번 가는 거랑 뭐가 나을까요? 안 됩니다. 허리가 너무 아픕니다. 으쌰! 같이 가요! 예. 잘한다! 예. 잘한다! 잘한다! 마지막! 마지막! 저만! 이제 본격적으로 만드실 건데 요 조리실 안에서 어떤 거 하실지는 저희 홍선영 조리사님이 네. 직접 안내해 주실 겁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고생 좀 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네. 자 오늘 도시락은요 저희 지역 아동의 120명분의 도시락을 만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오늘 밥은 일식 3찬으로 해서 저희 나갈 거거든요. 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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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일단 먼저 도시락을 분리하는 거 먼저 할게요. 이 안에 있는 걸 다 분리를 하세요. 꺼내셔서 네. 세척해서 세척. 건조까지 시킬 거예요. 아. 네. 와, 이게 엄청 정신이 없군요. 오, 마인턴 오늘 손이 엄청 빠르시네요. 오, 대박. 오. 갑니다. 아 일단 다 요. 마인턴 집에서 설거지 좀 많이 하세요? 제가 설거지 담당입니다. 아 그래요? 네 설거지 하나는 기가 막힙니다. 깔끔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잘하는 인턴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아 근데 도시락 업무가 확실히 힘들긴 하네요. 아 허리가 얼마 안 됐는데 네. 벌써 힘든 느낌이에요. 빨리 오셔야 돼요. 자 어. 장갑 끼시고. 자, 쌀을 한 여섯 번 정도 씻을 거예요. 아하, 쌀 씻기. 네. 제가 물 쏠게요. 닦으시면 됩니다. 네. 아이고. 자, 바닷가에서 모래놀이 했던 그 기억 있으시죠? 아. 네, 그 기억으로 하시면 돼요. 아. 자, 너무 으깨시면 쌀이다가 으깨져요. 부드럽게. 네, 살살. 살살. 네, 살살 하세요. 아기 다루듯이. 살살. 이렇게 쓸어서 아, 자. 네. 일단 이제 맛있는 밥이 될 거예요. 몇 분 정도 걸리면 밥 되나요? 한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아~ 네, 그동안 이제 다른 걸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재료 선지를 할 거예요. 네, 사수님께서는 당근을 필러로 벗겨서 네. 껍질을 까서 깨끗하게 씻어서 여기다 일단 올려주시고요. 네. 여기 나인터님은 여기 있는 재료들 썰 거예요. 아, 예. 되셨죠? 한 번도 안 썰어봤는데. 네. 0.5cm. 마인턴 잘 하고 있죠? 어 예 어 이게 칼질을 네 거의 안 해봐가지고 배워봐.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정성스레 만든 거를 또 아이들이 먹는다 그러니까요. 생각하면 굉장히 진짜. 뿌듯하네요. 네 얘는 이렇게 남겨놓는 거 맞아요? 아니 근데 이제 손가락이 혹시 동토님 챙겨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조심 조심. 예 한 바가지 한 숟가락. 자, 마늘도 넣을게요. 맛있게. 벌써 맛있는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아, 그쵸?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익었어요? 맛있어요? 네, 반은 적당합니다. 아, 그래요? 네, 조금만 더 익으면 되겠어요. 조리사님, 제 거가 더 잘하지 않았나요? 네? 제 거가 제일 잘하지 않았대? 아이고. 자, 이제 다 된 거 같아요. 와. 냄비 한번 깨끗하게 세척해서 네. 밑에다가 엎어주시면. 아, 인턴님 이거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네. 가위바위보 진 사람 한 명이 다 하는 걸로 할까요? 그럴까요? 네. 아, 오늘 컨디션 조금. 오늘 또 쉽지 않으니까. 네. 자, 단판이에요. 아, 단판. 진 사람 이야기. 네.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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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
하자고 한 사람이 걸려요, 항상. 인턴의 최고의 순간입니다.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으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으악! 자. 네. 오, 인턴님! 아이고. 오, 밥이 잘 됐어요. 고슬고슬하게 잘 보이도록 이렇게. 제가 밥을 했잖아요. 약간 만족하세요, 오늘 밥? 예. 굉장히 퍼보면 알거든요. 네. 아우, 너무 배고파가지고. 네. 생각난 게 있는데. 뭐야? 쿠폰을 하나 얻었거든요. 쿠폰이요? 네. 어떤 쿠폰이요? 치킨 쿠폰. 치킨 쿠폰? 네. 너무 좋아요. 뽀송아요. 치킨 쿠폰을 받으려고 합니다. 다 이렇게 좀 나누어드리고 싶습니다. 자, 봐보세요. 봐봐요. 오! 치킨. 치킨. 오늘 치킨 한번 뱉어지게 먹어도 되는 겁니까? 네. 제가 이거를 땄는데 피디님이 네. 사실 거예요. 아 진짜요? 네, 피디님이 쏠 거예요. 쏠 건데 네. 제가 이제 생색을 다 낼 겁니다. 어, 함께 하시는 분들 다 같이 먹을 수 있어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엄청 납니다. 와,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배고프니까 파이팅! 오늘 한 두 마리 먹을게요. 파이팅! 자, 밥은 다 팠습니다. 와, 밥은 다 팠고. 치킨 먹으러 가면 되나요? 예, 치킨 먹으러 가시죠. 가시죠. 네, 가시죠. 우와! 이야, 진짜. 이야, 특히 우리 제작진분들이랑 같이. 같이 맛있게 드십시다. 어, 냄새 너무 좋은데요? 네, 포장만 담겨봤죠? 네, 포장하고 이름표만 달면 됩니다. 조리 선생님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쉬고 계시고 마무리는 라인선님이랑 사모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생하세요. 이거 120개를 저희가 다해요? 저희가 다요? 원래 우리가 했는데 도와주신 거예요. 이거 120개를 언제 다해요? 그러니까요. 하시겠지? 예. 아니, 이럴 수가. 이야, 네. 124개 120개입니다. 예. 제가 그러면 차로 이동할 것 같은데요? 아까 전엔 제가 졌지만 엄청난 스피드로 또 저는 차를 타고 편하게 가겠습니다. 약간 몸 좀 한번 풀고 준비 시작! 아 근데 또 빠르게가 잘 안 되네. 아하, 이거 마음만 급하네. 마음만 급해. 그럴까? 아니, 피디님 저를 방해하시는 거죠 지금? 시방! 어, 인턴님 지금 약간 험한 말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약간 들은 것 같은데? 아니, 오늘 저는 인턴님 도우러 왔다가 진짜 네, 끝! 4, 5, 6, 7, 68개! 이야! 보시죠. 전 여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여기서 인턴님은 끝났지만 저는 여기까지 저기 넘어서까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네. 그럴 내가, 리가 없습니다. 내가 엄청 동작이 내가 빠른 편인데. 내가 월등히 많습니다. 저는 그러면 차량으로 배달을 가고. 이렇게 10개 차이가 날 수가 있을까? 인턴님은 도시락을 들고 가정으로 배달 가시면 됩니다. 가시죠. 배달하러. 진 사람은 걸어서. 우리 사수님은 차로 가셨겠네요. 아. 나인턴! 어? 사수님 차로 안 가셨어요? 아유, 제가 차로 가려다가 또 아, 나인턴 그래. 혼자 보내기가 또 마음이 쓰여가지고 역시. 왔습니다. 몇 개만 들어드릴게요. 아니, 나인턴 배달하러 어디로 갈지 아세요? 아, 예. 지금 그...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계신 거예요? 정말 나인턴은 제가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가야 될 집을 또 저장을 해놨습니다. 아. 자, 그러면 저를 따라서 한번. 자, 일단 직진! 직진. 한 5분, 10분 정도만 걸으면 금방 도착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오늘 직접 만드니까 네. 또 소중하게 느껴져요. 이게 도시락이. 세척된 거 정리하는 것부터 맞아요. 요리하고, 요리하고 재료도 손질하고 손질하고 다 직접 싸고 구멍에다 넣고 네.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 친구들이 정말 맛있게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네요.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가셔. 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제 와. 그러면 바로 다음 집을 또 집. 아니 저희 그 6K 때 제가 4개 가지고 이기면 저 아이스크림 사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4개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끝나고 이제 아이스크림 사기. 아 그 아이스크림 사기 괜찮으세요? 네. 아 그러네요. 맞죠? 네.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죠? 아 그럼요. 제가 정말 오래간만에 스텝 다 사드릴게요. 오! 저희 10명만 아 들어와서 하나씩 골라주세요. 네. 제가 가서 제가 다 사드릴게요. 진짜 거기다가 꼭 비비빅을 하나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비비빅 네. 비비빅 여기 없죠? 여기 있어요. 비비빅 영수증을 출력. 나인턴이 이제 MZ 세대랑 좀 공감하고 소통하려고 이제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또 이제 그 MZ스럽게 한번 네. 회사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윤철님 딱 가시는 모습을 네. 한번 멋있게 한번 싹 찍어볼게요. 제자리에서 약간 이렇게 걷는 것처럼 이렇게 아, 이렇게 그래. 계속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자연스럽게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또 약간 우리 저희 조끼 뒤에 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 날씨도 좋아가지고 오늘 진짜 네. 멋있게 나왔는데요. 그럼 어떻게 제 사진도 하나 이렇게 멋있게 남겨주실 수 있으세요? 아 저 사진을 잘 못 찍습니다. 한번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딴딴딴 아 좋아요 좋아요. 잘 나왔나요? 예 아 좋습니다.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어유 잘 나왔네요. 이거 너무 짧게 이거 너무 짧게 나온 거 아니에요? 아 괜찮잖아요. 찍으면서 오는 사이에 네. 다 왔습니다. 오, 이렇게 꽃을 너무 예쁘게 심어두셨네요. 그러니까요. 다 있다. 빈이 조용하게 말해. 네. 안녕하십니까. 사부님 먼저. 저 먼저 퇴근하면 될까요? 예! 저 먼저 갑니다. 또 마지막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커피 쿠폰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쿠폰이요? 네, 치킨 쿠폰을 써가지고 그 이후에 된통 당한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엄청 당해가지고 아, 좀 약한 걸로 커피 쿠폰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배달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직접 만들고 조리까지 하고 포장까지 해서 직접 배달을 하니까 더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많이 느껴져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보람이 더 많이 느껴졌습니다. 네. 멋지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끝났다. 네, 허겟 허겟 라면이 장식하게 됐어요. 열심히 안 오셨어요? 땀나요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날이네요. 네, 오늘 벌써 마지막 날이 됐네요. 비가 오고 있어요. 오늘도 슬퍼서 이렇게 비가 오고 있어요. 예, 슬프긴 하지만 제가 비를 좋아해서 좋습니다. 오늘 인턴으로서의 마지막 업무는 음악원 업무로 합창단 아이들과 함께 아, 진행할 예정이에요. 아, 네네. 네, 마지막 인턴 업무인 만큼 열심히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빠질 수 없는 게 어, 예, 아, 사수분. 사수 불러보실까요? 사수님! 아 우리 사수님! 아 우리 사수님! 아유 나인턴님 오늘 잘 찾아오셨네요. 아 예 아 여기 찾아오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어요? 예. 오늘 네.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이 네. 많은 날이에요. 그렇다고 또 하네요.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정말 큰 행사에 저희가 이제 도움을 주러 왔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디테일한 것도 많이 신경 쓰셔야 되고 네.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또 오늘 빠르게. 저희가 지원해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서
열심히 한번 해서 좋아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자분을 뵈러 한번 가볼까요? 아, 네. 네, 가실까요? 가시죠. 네. 사수님, 귀 맞으면 안 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저희 오늘 업무를 함께 해주실 담당자분이 계십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악원 유미라입니다. 네. 인턴 나인출입니다. 네. 합창단에 대해서 좀 알고 오셨나요? 네, 저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 합창단이 올해 63년이 됐어요. 오늘 송년복지관 창립 50주년 연주를 하는 반은 분당반이어서 반원이 한 25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반원들 오자마자 인원 파악이랑 출석부 해주시고 연주 가방 열고 단복 걸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들 낸 단복은 저희가 다 다려야 하고 리허설도 진행을 하는 동안에 그걸 다 해야 하거든요. 할 일이 오늘 진짜 많네요. 진짜 많습니다. 그러면 업무를 한번 하러 가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네네. 네. 아이들 오면은 이름 네. 체크해가지고 출석 체크 다 해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고이즈님이요. 고이즈님. 아, 예, 우리 친구 이름은? 안채은이요. 눈이 안 보여. 우리 친구 이름이? 자, 빨리빨리 들어오세요. 노유미. 아, 노유미님. 네. 이준. 여기 있다. 김성혜. 와, 다 왔다. 친구들 다 왔어요. 다 왔나요? 네. 얘들아, 이제 단복 꺼내서 걸자. 자기 거 단복 꺼내가지고 이쪽으로 가지고 와주세요. 네, 권유님. 이거 자기 거 아나? 다? 이름이 적혀 있는 거. 아, 써 있어요. 자기 물 하나씩 챙겼어요. 물만 잘 챙겨서. 양말 좀 이따가. 준비 다 된 사람 하라 선생님 앞으로 가자. 네. 두줄. 민철님 아이들 한 줄로 서서 갈 수 있게 안내 좀 자, 해주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쪽으로. 괜찮아 괜찮아. 네. 괜찮아. 우리 콘서트장 갑시다. 자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올라가세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깨끗한데? 깨끗한데? 어디 봐봐요. 이거 다 데운 것 같은데? 이쪽 카라 부분도 한번 싹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윤철님 잘 하고 계시죠?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불씨 한번 확인하러 갑니다. 네. 근데 치마 주름을 살려주셔야 돼요. 근데 윤철님 여기 가운데 주름이 하나도 안 없어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뭐가... 이 선이 너무 뚜렷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하림이가 전혀 지나가지 않은 느낌이... 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아따, 이거... 저희가 사전에 숙제 하나 내드렸던 거 아시나요? 숙제? 네. 아, 그 수아 노래... 네, 맞아요. 수아 저희 노래. 수아 장면 준비해달라고 네. 했었어요. 뭐, 기본 실력으로 이렇게... 뭐 제 생각할 때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인데 네. 합창단이랑 함께 무대에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합창단이랑? 네. 핀나들. 저 혼자 하는 건 아니죠? 윤철님 이거 옷 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사수님 저 혼자 이 옷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이트도 이제 빨리 늘어서 하러 가셔야 돼요. 피디님 그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연습을 또 그러면 더 열심히 했을 텐데. 연습 안 했어요? 사람들 많... 잘한다고 자랑을 했어요, 동원이. 엄청 잘한다고, 나 진짜 엄청 잘한다고. 땀나요, 지금? 네, 오늘 선생님만 보는 거예요. 괜찮아요. 했습니다. 내 연한 꿈이 있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함께해요. 아, 이게 끝부분이구나. 끝부분이니를 제일 먼저 하고 삶의 끝에서 삶의 끝에서 내 삶의 끝에서 이 당이 떨어져가지고 이 커피 쿠폰을 제가 쓰고 싶습니다. 카페인이 좀 들어가야 살려주세요. 지금?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게 나눠주세요, 사수님이랑. 네. 아, 네. 사수님, 사수님 어디 계세요? 사수님! 아니, 윤철님! 아니, 이거, 이거 빨리 치워놔야 되는데, 이것도 안 치우고 커피도 치우고 계시면 어떡해요? 아니, 제가 쿠폰을 사용했어요, 쿠폰. 근데 요거를 하시고서 근데... 커피를 즐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거 커피 네. 진짜 어렵게 쿠폰 정말 마지막 남은 한 장 쿠폰을 네. 제가 이거 찬스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무대 중앙에 서서 해야 되거든요. 네. 괜찮아요. 손이 떨리고 지금 이게 이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이거 연습을 계속 해볼게요. 난 꿈이 있었죠. 어려지고 지켜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이 보물과 같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까요, 한번? 네. 그래요, 나. 더 빨리, 더 빨리. 자, 친구들, 이거 머리 스프레이 한번 해야지. 자, 눈을 좀 감으세요. 잠깐만. 아유, 쏘리. 잠깐. 선생님, 한번 봐봐요, 이 친구. 잠깐만. 이야, 멋져. 멋져. 벌써 봐요, 우리. 파마 해가지고 좀 쉽지는 않지만. 3대7로 해주세요. 3대7. 내가 뭐였지? 나 8대2였나? 어? 아, 나 2대8이었나? 눈 가리세요. 눈 가리세요. 오, 잘생기셨어요. 굿. 아니에요. 노. 잘 하고 계세요? 네. 어디 봐봐요, 친구. 너무 귀여워졌어요. 우리 친구. 오, 예뻐. 잘생겨질 수 없어. 멀리서 상담 담당과 친구들이 준비해줬습니다. 노래 가사 그거 혹시 어디 없어요? 어느 부분이 좀 어려우세요? 두 번째?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인턴 수화를 잡아요. 그래서 수화로 함께 연주를 하려고 합니다.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보면은 이제 중간중간에 물이라든지 커피 같은 거 드시고 버리고 가신 것도 많으시고 네. 쏟은 것도 많아가지고 뒷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뒤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쭉 알겠습니다. 하면서 내려오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윤철님, 저는 휴지를 좀 가지고 올게요. 여기 일단은 좀 아, 예, 뭐? 쓰레기만 모아놔주세요. 쓰레기? 예. 네. 쓰레기가 많네. 아, 참 많구나. 쓰레기가. 아, 또 오늘도 양쪽
너 근육이 확 땡기네. 어떠셨어요? 아, 예, 오늘 합창단원 과 함께 수화도 같이 해서 좋았습니다. 뜻깊었고 앞으로 더 열심히 수화를 열심히 더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수화 잘 하신 것 같아요. 아, 제가 생각할 때 한 90에서 막 잠깐만 불 좀 켜주세요.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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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우리 합창단원들이 갑자기 나타났네. 감사합니다. 와. 짜자잔. 와, 우리 사수님. 사수님, 아. 오늘이 저희 오늘 또 의미 있는 날이잖아요. 인턴 끝나는 날. 그렇죠. 아. 수고하신 거 이렇게 응원도 하고 격려도 하고 아. 깜짝 선물을 준비해봤습니다. 우와, 이거 너무 감동인데요. 와,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우리 친구들. 와, 마지막 거 감사합니다. 꽃이 한 묶음이 됐네요. 그렇죠. 제가 한 송이를 드렸는데 한 다발이 됐네요. 와, 인턴 생활하면서 느낀 점이 너무 많았는데 인턴 생활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다. 네, 기초부터 다시 한번 다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네, 너무 네, 다시 하라고 하면. 제가 다른 본부장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 제가 한번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인턴을 해야지. 김인턴, 박인턴 뭐 많이 있습니다. 뭐 고인턴, 뭐 예, 유인턴. 네, 힘들긴 했지만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기다리세요. 다음 본부장, 다음 차례 당신입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는 아이고 홍케. 하나 둘.